협동 용접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게 초기 투자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로보티코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기업이 협동 용접 로봇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의 현명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봇만 구매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용접기를 가지고 있다면 로봇만 추가 구매하여 약 1,00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으로 대부분의 용접기가 로봇과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용접 전류와 전압을 태블릿이 아닌 용접기에서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는 용접의 편의성을 다소 저하시킬 수 있으나 비용 절감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로보티코 또한 로봇만 판매하는 로봇 온리라는 상품이 있으며 이를 구매하시거나 추천드리기 전에 사용 중이신 용접기와 로봇의 호환 여부를 먼저 파악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봇만 구매하는 로봇 온리,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리스를 통한 구매입니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에게는 로봇을 리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비용을 분산시키고 최신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보티코는 캐피탈 업체와 제휴를 맺어 최대 36개월의 리스 계약을 제공하고 보증금 약 30%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 상품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매년 공정 자동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에 서류 작업과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로보티코는 이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한 협동 용접 로봇 도입에 대해 더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은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로보티코는 협동 용접 로봇 도입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옵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로보티코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보티코에 문의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